안녕하세요. 유모쇼의 김호정입니다. 휴일에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오셔서 다행이네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유모쇼의 유튜브에 클래식 유튜브에 시조세요. 제가 2008년부터 팟캐스트와 팟캐스트를 먼저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조새 사진을 찾아보면 뼈가 이렇게 남아있고 흉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통통하고 생기있고 살아있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했던 게 유모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은 너무나 오랫동안 같은 음악을 수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해왔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만 돼도 별로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수많은 연주자들이 사실은 다 자기만의 그 생애와 또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삶을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음악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12명의 연주자를 모셔서 이야기를 나눈 영상 지금 클립 보셨죠? 근데 이건 저희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제작 의도고요. 사실 저희 두 MC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웃기자 누가 웃기나 누가 더 웃기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못 웃기면은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자리를 채워주신 걸 보니까 이만큼은 웃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박진학 MC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또 이제 지금 다른 데서 웃기고 있어요. 지금 음악 관련한 무슨 포럼이 열려가지고요. 초대를 받아서 지금 참석을 꼭 해야 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갔습니다. 정말 저희 결단도 못했어요. 팀이 그랬는데 아마 공연이 끝날 때쯤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인사를 제가 꼭 그래도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기까지 하신 분들을 꼭 좀 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급하게 뛰어와서 인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북이 없습니다. 그쵸? 종이 이름된 프로그램 북이 없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공연인데요. 사실 그 온라인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공연 중에 보시는 분은 없으시리라 믿고 제가 이제 친절히 안내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흐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흐, 생상스, 차이콥스키, 브람스, 라메이노프, 베토벤, 드보르자. 다 외우셨죠? 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그때그때마다 짧게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피아니스트 한상일씨, 원재현씨, 클라리넷티스트 김우현씨,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씨, 첼리스트 박진욱씨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네, 어서 다음 첫 곡이 무엇인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첫 곡은 바흐가 작곡한 이탈리아 풍의 아리아와 변주곡입니다. 변주곡 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바꿔가면서 들려주는 곡이죠. 사실 바흐의 변주곡은 그 골드베리크 변주곡을 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이탈리아 풍의 변주곡은 사실 40년 먼저 골드베리크보다 작곡됐거든요. 근데 자주 연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그 형식적인 그 공통점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고요. 오늘 연주해줄 원재현 씨는 이 곡을 부조리 콩쿠르에서 연주해서 또 2위에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 나왔을 때도 물론 용서증 입은 걸로 화제가 됐었지만 사실은 이 고즈넉한 곡으로 조금밖에 못 들려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아쉬웠거든요.
오늘은 10개 변주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흐가 끝나면 생상스의 클라리넷 소나타가 시작되는데요. 김우현 씨가 연주해주게 됩니다. 생상스는 사실 굉장히 저도 옛날에 피아노 칠 때 생상스의 협주곡 같은 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렵고 음표들이 쏟아지고 장대하고 이런 거, 뭐 오르간 교향곡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생상스가 말년에는 목관악기를 위해서 소나타를 세 개를 잇따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굉장히 힘이, 모든 힘이 빠져있고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또 어떤 욕심이 사라진 듯한 그런 음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거장들이 말년에는 이런 식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훨씬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곡을 시작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원재현 씨를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